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제 유닛 다뎀에 용병에게 무한까지 주면서 정말 강력한 자멸마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의 스펙업도 좋긴 하지만 이제는 득템 자체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라마, 팬드마 등 다양한 캐릭을 키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멸마가 장녀로서 충분한 아이템을 파밍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강력한 자멸마로 열심히 파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스펙 소개부터 하도록 하죠.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욱 강력해진 자벨마로 파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분 남아가지고 다음이 약할 때 나오면 한번 가볼게요. 어! 시작하자마자 목걸이가 하이로드? 아이씨. 아, 괜찮아요. 원래 첫 끝발은 개끝발이라고 했어. 그치? 원래 저... 자벨마 육성 중에 관통 5개만 찍는 이유요. 5개가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관통이 막 다이나믹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통이 엄청나게 높다고 해도 솔직히 스킬 레벨이 낮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맨땅 단계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밸런스가 전 5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개인 취향 따라서는 뭐 더 주셔도 되고 빼도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육성을 해보면서는 5개가 제일 좀 좋더라고요. 아, 잠깐만, 이거 미션이 이렇게, 어?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어!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먹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소켓에서 2소켓이 변동 옵션이 있어요. 일단 1소켓이면은 아예 못 쓰는 겁니다. 2소켓은 기본으로, 아하, 진짜. 유닛 봄비지스, 일명 거인두개골이 나왔습니다. 이 뚜껑의 핵심은 1에서 2소켓인데요. 2소켓이 뚫린다면 증속이나 속맥주얼 등을 박아서 화라마가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루너드 2D 등 때문에 화라마의 메타가 바뀌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뚜껑이 되었죠. 그래도 변동 옵션들이 모두 높게 붙는다면 거래 가치가 있으니 꼭 주워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개 파괴참이 올라가죠. 5급 섀도우. 아,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와, 이거 15등 데미였으면 비쌌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실내 재료로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싼데, 그래도 14등 댐이면은 요것도 가치가 꽤 있긴 해요. 제가 이번에 아마 실내마를 안 하긴 할 거지만 혹시나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일단은 킵하거나 좋은 가격이 올라오면은 그냥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아깝네요, 진짜. 사실 저는 명불체라를 제가 제대로 맡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항상 가성비로만 맡았어가지고. 어! 아,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 야, 이거는 10회캐만 붙었으면은 꽤 괜찮지 않았을까요? 카신노바 도서가 사용하는 목걸이가 번개 기술에다가 그 다음에 패캐에다가 중간 붙은 거, 거기에다가 뭐 이제 저항도 좀 붙어주거나 생명력이나 마나 붙어주면은 훨씬 좋은데, 패캐가 없으면 일단은 목걸이가 좀 힘들어요. 패캐를 목걸이에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깝긴 한데. 럭스달 다운 나왔고요. 생명력 좀 붙어라. 미션 좀 깨보자. 좋습니다. 투창참 직득을 해버리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저한테 필요한 스펙업이 바로 돼버리는 거, 이런 게 가장 기분 좋은 득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 에테다. 오! 와, 뭐야 이거! 왜 이런 게 하필 콜소야!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 재료예요. 고급이라서 라주크를 줄 수밖에 없고, 이제 오스켓이니까 죽숨이 아니라 죽음 재료긴 한데, 콜로서스 소드작 죽음 같은 경우에는 공속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선호하고 막 좋아하는 베이스는 아니긴 한데, 이제 레더 중반 넘어가면은 쓰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팔리기는 팔리지만 요거는 킵해놨다가 혹시나 구매자가 있으면은 소켓 뚫어가지고 판매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액땜을 완료했고요. 자, 이렇게 액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크래프트를 도전하면 됩니다. 이제 마상장갑 도박해가지고 기깔나게 만들면 됩니다. 갑시다. 첫 번째 장갑. 그냥 꽝이고요. 하나. 얘는 베이스가 20공속은 붙어 있으니까
20공속은? Nope. 자, 15공속 듀얼에 힘을 담아서 이거는 아 마상이 하나만 더 붙었으면은 일단은 마흡이랑 공속 붙었거든요. 근데 저항이 너무 낮고 마상도 1밖에 안 붙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잠깐 갖고 있어 볼게요. 얘는 일단은 아 저것도 애매한데 근데 이 스킬까지는 이 스킬 20공속 얼마나 더 많아 일단 이거라도 끼죠. 아니야 그래도 축하해. 일단 장갑 바꿨어요 그래도 그죠? 그래도 마흡이랑 마상이 일단 붙긴 했기 때문에 네. 오! 관통벨트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라마, 자벨마, 수루잉바바가 사용을 하는데 추후에 플레이할 화라마가 사용하면 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아 제발 번깍줄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제가 최근에 번깍줄 먹은 적이 없거든요. 맨날 냉각에 독각 이랬거든. 라이트닝 와 드디어 득템했다. 락각줄 같은 경우에는 락각이 높게 붙는 거 으뜸으로 붙는 게 중요한데 락각 5%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비싸게 할 수가 있겠죠. 아 저거는 고민이 되네요. 내가 아마 다이어댐이 조금만 수치가 높았으면 아마 썼을 텐데. 아유 반갑습니다. 에테? 오! 아 이거 비싸죠. 아 옛날에는 에테 스레셔가 되게 쌌거든요. 스레셔가 그렇게 비싼 베이스가 아니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닭뚜껑이 아니라 치료를 쓰게 되면서 이제 공속을 못 챙기니까 좀 스레셔가 각광을 받지 않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아이 방금 거 보고 또 마음 바뀌셨구나. 아, 믿으시죠? 용병용이니까 증댐 255 325 그쵸? 증댐만 볼게요. 락각 가지고 제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베르 마 베르 미친놈은 한 명씩은 있어. 어! 페이지 블레이드. 야 오랜만에 신라세 한번 가나요? 신라세 아니면 구라세? 불은? 이야 신라세가 진짜 나와주네요. 진짜 노르너드 질진했을 때 이거 먹고서 진짜 소리 질렀었는데 그죠? 공속 빠르지 증댐 있지 거기다가 마법 피해 냉기 피해도 높게 붙어있지 성역 오라로 밀어내면서 언데드 추가 데미지까지 있지 그죠? 드랍률이 그렇게 높은 아이템도 아니라서 먹었을 때 굉장히 또 기분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제가 저거를 쓸 캐릭은 없어요. 그리고 거래 가치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킥트랩신이 좀 쓰는 아이템이었는데 이제는 뭐 킥트랩신 자체를 안 해서 거래 가치가 높진 않은 아이템이죠. 모노크 자석캐시네. 이거는 좀 애매하네. 심심한데 막 흔들어볼까. 꼭 이렇게 심심한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이렇게 심심해서 하나 만들어보잖아요. 꼭 이렇게 35패키가 뜨더라고. 진짜 그냥 머리 비우고 대충 만들잖아요. 이렇게 35패키 나옵니다. 내가 35패키 만들어야지 하면 안 나오고 그냥 톡 그렇게 무심하게. 자 에테 모너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냐. 품재가 146입니다 원래 156이죠 요거는 사신노바 도서가 수합용으로 써요. 조금이라도 힘을 아끼기 위해서 요거를 착용을 합니다. 모든 저항 15. 예, 그거 아니면 거의 다 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락각이 한 번 더? 뭐야? 오사 락각 듀얼이 복사가 된다고? 형이야. 형은 듀얼을 복사를 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원했던 대로 정말 다양한 아이템을 먹었죠? 5살 락각 듀얼을 두 개나 먹어서 각각 5음에서 로룬에 판매가 가능하고 14증댐 4소 섀도우와 15-15 에테콜소 등 추후에 판매해도 괜찮은 아이템까지 아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특히 이런 재료 아이템은 레더 중반부터 가격이 쭉 올라가니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